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보험 설계사와의 불륜 사건이 많은 건가요? 제가 최근에 받은 상담 이메일 5개 중 4개가 남편이 보험 설계사와 바람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보험료들은 정말이지 보험 영업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부남들이나 후리고 돈 빼먹고 남의 가정이나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설계사도 엄연히 금융의 한 영업을 다루는 전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보험료와 벌어지는 그 불륜 기사들은 우리의 음흉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들의 나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죠. 그래서 우리 뇌리에는 보험 설계사 하면 얼뚜당뚜하는 보험 상품을 감언이설로 팔아먹는 양아치거나 유부남들 후리는 꽃뱀이라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9만 5천여 명의 여성 보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보험 설계사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유부남을 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꽃뱀들이 전국적으로 9만 5천여 명이나 공식적으로 대기업 명함을 들고 활개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불쾌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아이 그렇다고 여기서 영상 끄시고 그냥 댓글에 네가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따위 영상이나 만드냐고 그렇게 댓글 남기지 마시고 한국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옛말을 새기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니까요. 하여간 보험료의 정체랄지 아니면 보험료와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바라보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도 모르는 채 그냥 가더라 하는 얘기만 믿고 괜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제대로 알아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보험료를 바라보는 그 첫 번째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선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보험료를 바라보는 중요한 첫 번째 시선, 바로 아내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보험료와 남편이 바람났으니 아내는 직접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이미지는 꽃뱀 그 자체입니다. 나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나쁜 정도가 아니라 보험료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주범으로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존재이고 세상의 모든 욕을 퍼부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정을 통하고 그것을 미끼로 군품을 우려내는 여자들을 일명 꽃뱀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들이 보험료를 꽃뱀이라 부르는 이유는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보험을 들게 하고 불륜관계를 맺어가며 이저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보험료를 꽃뱀이라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내의 생각은 남편과 보험료가 서로 눈이 맞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험료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남편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아내의 표현대로 보험료의 꼬임에 넘어간 사내가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어떻게 된 건지. 가정적이던 남편이 보험료의 용의 주도한 유혹에 넘어가서 보험 설계사들에게 수당이 제일 많이 주어진다는 종신보험을 그것도 겁도 없이 두 개, 세 개나 가입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붙고 있던 보험들조차 손해를 보면서 해지합니다. 그리고 나선 보험료가 추천하는 이런저런 다른 보험에 가입했으니 아내의 속은 뒤집어지죠.
아니 그동안 부은 금액이 얼만데 고작 몇십만 원 받고 보험을 깨냐고요. 미쳤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남편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보험료를 제 돈으로 밥까지 사 먹여가며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보험을 들도록 대신 영업도 해줍니다. 보험료 입장에서 보면 뭐 고구마 넝쿨을 하나 잡은 거죠. 하나를 잡았더니 술술술술술 다 나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애인이라며 자랑하듯이 이 보험료를 데리고 나갑니다. 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게 역력합니다. 하여간 나이를 처먹어도 수컷들은 죄다 똑같다니까요. 회사 일로 바쁘다며 가족 여행조차 가지 못하던 남편이 보험료하고는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들은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니 이 두 연놈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입질은 또 얼마나 해댔겠어요. 하유 열불나. 서로의 친구들을 불러내서 짝을 지어 함께 술 퍼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거의 매일 밤을 이지랄 떨며 지냅니다.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돈이야 뭐 젊은 연하고 이렇게 남아놓는데 없던 돈도 나오는 거죠. 집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던 새끼가 핸드폰에 녹음된 보험료와의 대화를 들어보니 야 아이고 청산 유수의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부드러워? 두 옆놈은 아주 사랑 노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 죽을 지경인데 싶어요. 용돈에 옷에 화장품에 핸드백에 보험료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보험을 든 것도 모자라 이젠 돈지랄마저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없어서 돈 달라고 하면 집에는 고작 5만원짜리 지폐 한 장 달랑 내놓는 새끼가 말입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에게서 듣자니 보험료들 사이에서는 중년 유부나 혼자 사는 남자, 기러기 아빠, 외로운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이나 이런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까지 있다고 얘기하네요. 부부 문제 전문가에게서 듣자니 보험료들 사이에서는 중년 유부나 혼자 사는 남자, 기러기 아빠, 외로운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이나 이런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까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그렇지. 보험료들이 매뉴얼까지 만들어가며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접근을 해서 외로운 남자들을 홀려대니까 불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요. 향수 냄새 쏠쏠 풍겨가면서 짙게 화장한 얼굴로 이 외로운 중년들에게 웃으면서 살살 마음을 녹이면 대체 몇 놈이나 안 넘어가겠냐고요. 자식들 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그 가수 김은국도 그 보험료의 의도적인 접근과 꾸며낸 성폭행 사건으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건 순전히 김은국 쪽의 주장이지만 말이죠. 당했다는 보험료의 입장은 또 틀립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도 외로운 기러기 아빠에게 접근해서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다 그 메뉴라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보험료와의 불륜 사건들은 대개 이 순진한 남편들이 이런 꽃뱀에게 좀물린 겁니다. 다름 아니에요. 보험료를 바라보는 아내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꽃뱀이라 강하게 믿는 만큼 당사자인 그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분들도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남편이 바람났으니 상간녀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들도 보험 설계사들이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돈 빼먹고 보험 들게 하고 결국은 남의 가정까지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보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제 생각을 유보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엔 보험료를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댓글이 궁금해지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